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이 공보살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원숭이띠 신년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요. 예. 또 앞서 원숭이띠 분들의 성향,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원숭이띠 띠에서도 나타나지만 원숭이띠 재주 많고요. 네네. 머리 좋고요. 다재다능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분들 인복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활동 범위가요 굉장히 다양해요. 재주가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알아볼게요. 그럴게요. 우리 원숭이띠 30살 원숭이띠 임신생이에요. 네. 아우, 임신생 작년에 9수였잖아요. 9수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숨통이 트인다 그래요. 금전운은 조금씩 나아지고요. 근데 이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집안의 부모나 형제 중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이 점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이분들 워낙 임기응변 이런 주변 적응력이 좋아갖고요. 잘 헤쳐나가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42살 경신생 여러분들, 아우 이분들 뭐 문서운이 들어왔는데요. 그냥 보통 문서운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서운이 들어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문서 하나 잡으셔도 그게 또 굴러서 돈이 되고 금전으로 불어서 돈이 되는 그런 문서를 잡으실 수 있는 한 해고요. 사업운이 들어오고 금전운이 들어오면은 뒤에서 유달리 이분들은 12구설에 많이 시달려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54살 무신생 여러분 금전운은 조금씩 좋아져요. 작년보다는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보이고요. 이분들 사업수완이 굉장히 좋으세요. 사업수완이 굉장히 좋으셔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올해 조금 많이 부지런히 움직이신다면 금전은 조금 후반부에 가면 좋아질 거예요. 좋아진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분들 터이동은 하시면 안 돼요. 사업장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움직이지는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56 병신생 여러분들 특히 이 원숭이들 중에서 모임이 아마 이분들 장난한 얘기 많으실 거예요. 뭐 탁구 모임, 테니스 모임, 축구 모임 뭐 막았고 모임 하다가 모임으로 끝나. 그러다 보니까는 금전으로 이렇게 금전을 막 모은다거나 이런 재주는 없어요. 관제 구설 12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78 갑신생 여러분 이분들 부명에 높이 올라가는 그런 운을 갖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여기 갖고 있던 재산의 부와 명예도 물론 높아지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자녀들로 인해서 부와 명예도 더 높아지는 자식들한테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니까는 또 자식들한테 또 나 체면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도 크게 뭐 나쁜 그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액땜은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요. 아주 작게나마. 정말로 이분들 괜찮아요. 앞으로 편안한 노후 되실 거예요. 우리 원숭이띠들 올해 조금 모임 같은 거 조금 줄이시고요. 가정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2021년 우리 원숭이띠들 대박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